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텃밭 농부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 텃밭 농부는 바빠집니다. 농작물에 웃비료를 주면 빗물에 녹아 농작물에 흡수가 잘 되거든요. 앞으로 이틀 동안 비가 온다고 하니 오늘 바쁘더라도 웃비료를 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면 좋은 것은 지난해 화초들이 씨앗을 자연스럽게 맺어 올해 싹을 틔운 것을 뽑아 심는 거예요. 이틀 동안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물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일손이 줄어든 셈이니 평소보다 일을 서너 배는 더 할 수 있고요. 모종도 아주 잘 살 수 있거든요. 모종을 쉽게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졌어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종을 채집하기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모종이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모살이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종을 채집해서 텃밭과 정원에 옮겨 심고 또 텃밭과 정원에 웃비료를 충분히 주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꽃은 설화초예요. 진딧물도 잘 들어오지 않고 꽃이 한여름에 예쁘게 잘 핍니다. 사실은 꽃이 아니라 잎이죠. 잎의 모습이 설악산의 하얀 눈 덮인 모습하고 같다 그래서 설악초라고도 하고요. 흰 눈이 덮인 것 같다 그래서 설화초라고도 합니다. 자, 요건 망초, 풀이죠. 지난해 이곳에 심었었는데 씨가 떨어져서 번식한 거예요. 자, 이것은 곽꽃입니다. 곽꽃. 자, 한 군데다가 잘 모아보죠. 곽꽃. 야, 여기도 곽꽃이 있어요. 곽꽃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요건 국화고요. 요거는 봉숭아네요. 그래서 새로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지난해 난 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요거는 국화고요. 요거는 잡초입니다. 잡초입니다. 예, 별꽃 아제비. 이름이 별꽃 아제비예요. 요건 역귀 싹이고요. 자, 요거는 망초. 아, 소리쟁이네요. 소리쟁이. 여기 깨가 났고요. 망초. 곽꽃입니다. 다시 설화초. 네, 설화초.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도 보면 큰 게 있네요. 예, 곽꽃. 지난해 이곳에 심었는데 아주 잘 번졌어요. 이거 설화초입니다. 설화초. 다른 데로 옮겨 심어야 되겠죠? 자, 설화초. 이렇게 비 온 다음에 땅이 촉촉하게 젖었을 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요것은 분꽃이에요. 분꽃 새싹. 분꽃 새싹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작년 씨앗이 난 거고요. 작년에 지난해 것은 뿌리가 도라지처럼 엄청 굵어요. 네. 자,
요거 단꽃, 요 설화초, 설화초. 아, 엄청 많네요. 이곳에 보면, 예, 붕꽃입니다. 아이, 설화초. 이건 붕꽃. 설화초, 붕꽃, 설화초. 지난해 이곳에 곽꽃이 네다섯 그루 정도 피었었어요. 그래서 곽꽃이 다 지고 씨앗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앗을 따서 이곳 여기저기에 좀 뿌려놨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씨앗이 발아해서 싹이 올라온 거예요. 잔디 사이에 촘촘하게 그 망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정말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아, 오늘 같이 이렇게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뿌리가 상하지 않게 잘 뽑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쉽게 뽑아도 뿌리가 잘 다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꽃 모종을 채집하면 정말 이래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참 많이 도와주네요. 아, 겨울에는 기온도 평소보다 낮은 데다가 가뭄도 심해서 정원수도 여럿 죽었어요. 지난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요즘 봄 날씨는 굉장히 많이 도와주네요. 비가 자주 와서 아주 좋아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또 이틀 후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날 모종 채집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채집한 모종을 심어 놓으면 모종도 또 잘 살고요. 이 소나무와 수선화 사이에서 정말 예쁘게 올라왔죠. 모종이 너무 어리면 이 뽑다가 모종이 다치기 쉬운데 지금 이 정도면 모종 채집하기에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종들을 잘 이사시켜서 한 곳에 잘 몰아서 잘 모아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곳에 곽꽃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한 곳에 몰아 심으면 예쁘거든요. 곽꽃은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꽃밭에 많이 심어 오던 꽃이잖아요. 곽꽃은 씨앗을 따로 심지 않아도 지난해 꽃이 피었던 자리에 꽃씨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해마다 새싹이 나옵니다. 정말 싹이 잘 나와요. 씨앗을 따로 땅에 묻지 않아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꽃들의 모종을 뽑아서 이렇게 한 종류별로 예쁘게 곽꽃을 모아 심으면 정말 예쁩니다. 옛날 동요에 나오잖아요. 뭐 요즘에는 많이 부르지 않지만 한번 가사를 보면 이렇죠. 뭐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동요에 나오는 곽꽃을 사람들이 노래는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꽃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곽꽃은 정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돌틈이나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싹을 틔우더라고요. 우리 집은 소나무 아래에서도 싹이 나오고요. 정말 생명력이 강합니다. 한여름에 예쁘게 필 꽃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심어봅니다. 이 화단은 지난해 늦가을에 만들었습니다. 온실 만들기 바로 전에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집 정원이나 집안 둘레 여기저기에 있던 모란, 작약, 장미를 이곳에 좀 모아 심어 놨어요. 근데 모란은 옮겨 심은 그 이듬에는 꽃을 잘 못 피우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꽃이 평소보다 크기가 아주 작았고요. 꽃송이 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작약은 그래도 자리를 좀 잘 잡았는지 꽃대가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이 모란과 작약, 장미 앞쪽에 곽꽃을 심어서 꽃을 보려고 합니다. 곽꽃이 모란과 작약 키보다 모란보다는 작지만 작약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고 가장 먼저 모란이 꽃 피고 그 다음에 작약꽃이 피고 또 작약꽃이 질 때쯤 되면 또 장미꽃이 피고 장미꽃이 어느 정도 지고 가을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곽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곳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쭉 필 수 있도록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곽꽃의 어린 무는 개망초와 비슷해서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보다 보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뭐 털이 나 있다든지 잎의 모양이라든지 좀 다르거든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고 땅이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라 뿌리만 땅에 잘 묻어주면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햇살이 좋은 날 모종을 심어보면 물을 주고 심게 되는데 모종 잎이 축축 처지죠. 그래서 땅에 닿고 물과 흙이 범벅이 돼서 아 참 씻기가 불편하고 힘든데 오늘 같은 날은 물을 퍼나를 일도 없고 또 모종잎이 처지지도 않으니 모종 씻기가 아주 좋습니다. 모종이 또 모살이 하는 시간도 단축되니까 1석 뭐 2조, 3조, 4조, 5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텃밭 농부는 이런 날 마음도 몸도 바빠집니다. 그러니 홈이 대신 뾰족한 나무로 이렇게 땅을 찔러가면서 모종을 빠르게 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호미가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곽꽃이 예쁘게 잘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곽꽃, 꽃 색깔도 다양하고 흐드러지게 잘 피면 정말 보기 좋은 꽃. 그런 꽃이 꽃밭 가득 한아름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큰 곤드레 나물인데요. 정말 많이 번졌어요. 텃밭에 잡초를 그냥 뽑아버리는 잡초가 아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나물로 잡초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초 대신 나물들이 잘 자라서 잡초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텃밭 농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죠. 풀을 뽑을 필요도 없고 나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곤드레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들깨, 잡초 대신 들깨, 그다음에 이건 아욱이죠. 아욱.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곤드레 나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잡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이냐면 별꽃아재비예요. 이 별꽃아재비인데요. 예. 이 별꽃아재비만 잘 다스려주면 이거 멋진 나물밭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욱이죠. 아욱입니다. 여기 아욱, 들깨. 별꽃아재비 사이사이로 지금 채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쪽에는 지금 아욱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두릅나무고요. 자, 요거는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 아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손바닥만큼 자랐네요. 지난해 심은 목수국이고요. 올해 또 삽목을 해서 또 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목수국이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이 텃밭 농부한테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식물들한테 아주 좋은 날이거든요. 이건 저번에 비 오기 전에 심어놓은 울릉도 나물인데요. 잘 살았습니다. 체리나무가 한참 성장할 때까지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한 줄로 쭉 심어 놔서 내년이면 더 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엄나무와 엄나무 사이에 지금 울릉도 나무를 심어 놨어요. 자, 울릉도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자, 요건 산딸기고요. 메리골드를 텃밭에 심으려고 합니다. 아, 이곳에 새싹이 많이 났어요. 지난해 이곳에 한 10그루 정도로 심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싹이 잘 났네요. 뽑아서 텃밭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 메리골드를 우리 텃밭 주위에 굉장히 많이 심어 볼까 해요. 특히 올해 번식을 더 많이 시켜서 내년에는 농장 둘레나 아니면 작물 사이사이 이런 곳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메리골드는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 중에, 그럼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메리골드는 아주 해충에 강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딧물이가 끼질 않아요. 메리골드의 독특한 냄새 때문인지, 해충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뱀을 막아주는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우리 텃밭에도 해마다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래키는데요. 메리골드를 농장 곳곳에 심어서 뱀을 좀 막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뱀이 쥐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큰 쥐는 아니고 풀숲에 지은 쥐집에 들어가서 어린 들쥐 새끼들을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옆집 아이가 망에 잘 가둬서 우물가 쪽으로 앞 도랑 쪽으로 놓아줬는데요. 그래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도 싫어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며칠 전에는 데크에서도 뱀을 본 적이 있어요. 시골 전원주택에 살면 뱀하고 곤충, 그러니까 벌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뱀을 막아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텃밭 둘레로 집들이 다 들어서니 예전보다는 뱀이 들어오기 힘든 환경이죠. 재밌는 것은 지난해 옆집에 고양이를 서너 마리 길렀는데 이 고양이들이 뱀이나 개구리를 잡아서 현관 앞에 자꾸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 입장에서야 멋진 선물이겠지만 선물을 받는 이웃집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뱀 생각만 해도 오싹하잖아요. 메리골드를 심는 주된 이유 두 번째는 해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채집한 메리골드가 약 한 500에서 600그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먼저 사과나무 아래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과일나무나 채소에 가장 많이 달려드는 해충이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이는 종류도 많고 또 쉽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벌써 우리 농장에도 나타났습니다. 복숭아, 사과, 오일, 캘과 같은 잎 뒷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와 사과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적인 무당벌레 애벌레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해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약을 두 번이나 비싼 값을 사서 뿌렸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많이 번져나가는 것은 좀 막았어요. 진딧물이는 건조한 날 더 많이 생기거든요. 추가로 해충을 막으려고 막걸리 트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트랩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막걸리와 주정이 필요한데 막걸리와 설탕은 쉽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정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소독제를 주정 대신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실험해 보고 있어요. 자그맣게 실험해 봤는데 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며칠 후에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여러 곳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진딧물인만 없어도 텃밭 농사 짓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메리골드를 최대한 올해는 사과나무 아래에 심어서 진딧물이가 끼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골드를 심는 세 번째 이유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화초들은 길어야 한 달 정도? 어떤 건 뭐 짧으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꽃이 지고 말잖아요. 특히 뭐 봄꽃 같은 경우는 언제 피었다 언제 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메리골드는 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꽃을 피웁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을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 색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꽃도 꽃이지만 이 꽃을 요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들은 사실이지만 이거 갖고 꽃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눈에 좋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메리골드를 심어서 꽃차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예전부터 제 아내가 이 꽃씨를 가지고 염색을 했었어요. 아주 멋진 황금색의 색이 정말 멋진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을 한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메리골드를 심어서 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염색도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골드를 심는 또 네 번째 이유는 메리골드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잡초를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메리골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또 메리골드도 앞에서 이야기한 곽꽃처럼 따로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그 이듬해 저절로 씨앗이 아주 잘 납니다. 싹이 아주 잘 나서 잡초보다도 먼저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잡초가 잘 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포기가 지름이 30cm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세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크게 성장하고 꽃도 오래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죠. 이 메리골드는 다른 화초들처럼 씨앗을 따로 받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심어도 되지만 저절로 그 자리에 아주 잘 나기 때문에 그 이듬해 싹만 올해처럼 잘 모아서 필요한 곳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지난해 10그루 정도로 시작해서 올해 한 500그루 이상 정도 채집을 했으니까요. 뭐 내년에는 숫자를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번식하겠죠. 이렇게 해서 메리골드를 심어서 잡초를 한번 억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짧은 지식으로 손을 꼽아 봐도 굉장히 많죠. 뭐 진딧물이나 해충을 막아주는 역할, 그게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뭐 많이 알려졌다는 꽃차 이야기. 아직 방법은 잘 모르지만 요새 뭐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정보를 보고 또 우리 아주 가까운 이 집의 아주머니께서 또 차를 굉장히 또 잘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꽃을 오래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잡초를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텃밭은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잡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잡초 날 자리에 유익한 화초들을 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초나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나물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곤드레 나물 같은 거, 예, 지금 번식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우,
뭐, 그 다음에 가장 번식도 잘 되는 거 있죠. 들깨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올해 또 울릉도 나물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잡초 날 자리에 이런 나물들이 번식할 수 있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잡초를 좀 억제를 해 보고 유익한 채소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진딧물이도 막아주고 뭐 뱀이나 이런 해충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으면 뭐 일거 3사득 정도 되겠죠? 예. 한번 올해 한번 잘 시도해 봐서 내년에 좋은 것들은 더 번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하면 지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세도 바꿀 겸 해서 모종 심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잔디와 텃밭에 우려려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일을 하면 담이 오기도 하고요, 알이 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오랜 시간 할 때는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일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웃비려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웃비려 주는 일을 뭐 잠시 또 이제 하고 난 다음 다시 모종 심기를 하면 되니까요. 자, 웃비려는 복합 비료를 준비했습니다. 복합 비료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질소, 인산, 가리가 골고루 섞여 있는 비료죠. 예, 주로 NPK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 비료를 줘서 식물이 봄에 자라는데 영양분이 골고루 잘 공급되도록 하는 겁니다. 화학 비료는 보통 한달 정도가 효과가 있어요. 많이 준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고 나면 한달 후쯤에 다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쯤 하루 전에 잡아서 또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비료 주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플라스틱 통을 잘라서 비료주는 통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골고루 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료주는 양도 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료를 다 주고 나서 잔디를 깎을 겁니다. 지금 잔디 잎이 무성하게 올라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잔디가 줄기를 한참 뻗을 때입니다. 동시에 잔디 이삭이 필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잔디 이삭이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디 이삭을 잘라주면 잔디 줄기가 뻗는데 도움이 되겠죠. 영양분이, 이삭으로 올 영양분이 줄기나 잎으로 가니까 세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잔디 밭을 자세히 보면 잔디 이외의 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잔디와 비슷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 쉽게 지나치기 쉽거든요. 이럴 때 잔디 깎는 기계를 이용해서 해주면 그런 잡초들을 잡는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잔디밭으로 들어오는 풀들이 있어요. 저희 그 잔디밭에는 대표적으로, 대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대나무들이, 지금 죽순들이, 특히 조리대 죽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죽순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있는 벌개미치들 아주 무성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제 뭐 꽃이 피어서 보기는 좋지만 그래도 세력이 너무 번창해서 잔디밭까지 침범을 하니까 그 침범하고 있는 벌개미치들도 좀 잡아주고요. 라인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잔디를 깎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잔디를 깎는다기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잎을 자른다기보다 잔디밭을 정리해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잔디 깎는 기계를 수동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웃집에서 전기로 하는 잔디 기계를 사면서 저한테 쓰라고 해서 제가 요새 잘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낫으로 좀 자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빌려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기계를 쓰니까 정말 잔디 키가 일정하게 예쁘게 잘리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자르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운동 기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땀이 좀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야 어느 정도 깎입니다. 잔디 깎기 기계를 이용해서 예쁘게 잔디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다시 아까 하던 일, 메리골드 심던 일을 마저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메리골드를 10cm에서 15cm, 넓게는 20cm 간격으로 심어서 좀 촘촘하게 심어서 잡초도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한 그런 기능들을 잘할수 있도록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나레이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